아니라고 그토록 믿었던 사람 이제와 생각하니 꿈이었더라 깨어보니 잠시름이더라 그런 거겠지 영원하게 어디 있나요 꿈인지 생신지 해답기 온 세월 울지도 웃지도 못해 꿈이나 생신지 중순이에요. 네. 아유, 7월 중순에 접어들다 보니까, 아, 덥죠? 그렇다니까. 아, 근데 네. 여름이 길다 보니까 여름이 또 길고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 여름은 정말 너무 뜨거워. 맞아요. 그래도 저는 여름이 너무 좋아요. 왜냐면요, 수박, 참외, 자두, 복숭아, 포도 너무 맛있는 과일들이 많잖아요. 하긴 시원한 맥주가 가장 어울리는 계절이 바로 여름 아닙니까? 거기다 그쵸? 또 제가 몸이 알게 모르게 탄탄하거든요. 이 복근이라든가 팔뚝, 뭐 삼두박근 이런 거 자랑할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잖아요. 작년에 못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숨겨놔서 그래. 올해도 못 볼 거야. 올해도 숨겨놔서 못 볼 거야.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또 여름은 날씨 네.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길다 보니까 뭔가 시간도 번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여름이 낮이 기니까 아무래도 퇴근을 해도 늦게 퇴근해도 낮이 기니까 일찍 집에 가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어머님들도 저녁 식사하시고 저녁에 운동하러 나갈 때도 낮이 기니까 훤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죠. 여러모로 여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덥다 덥다 하면 정말 너무 더운 거고요. 좋다 좋다 해야 또 애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야 오늘도 애 늙으니 우리 소선생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는 뭡니까 소선생님? 네 다음에 소개해드릴 분은요 네. 아마 여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너무 바쁘셔서 하루를 길게 쓰셔야 되거든요. 인기 가수의 히트곡 작곡가 거기에 최근에는 라디오 DJ까지 하신대요. 그리고 대학교 대중가요학과의 교수님까지 하고 오호. 계신대요. 여러분 추가열씨입니다. 큰 박수 한으로 맞아주세요.
하루하루 소중하지. 미련이야 많겠지만 후회도 많겠지만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걸 붙잡을 수 없다면 소풍 가득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네. 하지만 우린 서로 닮아간다네.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렇게 같이 늙어간다면 우리 서로 행복할 텐데. 우리 서로 행복할 텐데. 알고 있는
정리다 정리 마음에 와닿는 진실함 찾으러 갈 거다 왜 이별했나 묻지를 마라 당신 그 사이에 있잖아 예쁜 여자 만나면 멋진 남자 만나 아직도 뜨거운 가슴이 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그 유미 씨가 아주 예뻐지지 않았어요? 어? 아니 얼굴에 물이 올랐어. 진짜요? 근데 아니 왜 이러시지? 얼굴에 지금 시술 좀 했어요? 아 이럴 줄 알아. 어? 아 시술은 옛날에 다 했고요. 아 그래? 예, 요즘 한 적 없어요. 아 진짜 네. 예뻐졌어. 요즘에 진짜 전성기 같아. 리즈 시절, 리즈 시절. 원래 예뻤거든요. 원래 언제? 고등학생 때부터 예뻤어요. 왜 말을 더듬어? 뭐 말 나온 김에 그럼 네. 우리 봉원 씨는 네. 리즈 시절이 있으셨나요? 여보세요. 사람은 띄엄띄엄 보네 진짜. 당연히 있지요. 아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누님들도 다 옛날에 한 전성기 할 때가 있었죠 다. 지금이야 이렇지만 옛날엔 이런 얼굴들이 아니었다니까. 그치요? 그럼 그때가 언제였어요? 아무래도 20대가 가장 전성기 리즈 시절이죠. 그때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사진을 제가 지금 봐도 제가 깜짝깜짝 너무 놀래 너무 귀여워서 진짜 부정할 수 없는 게 네. 제가 인터넷을 하다가요 우연히 네. 봉원 씨의 광고 어릴 때 광고 찍으신 거를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정말 거짓말 안 치고 너무 잘생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반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야야야 아 사실 네. 좀 귀여웠어 사실 여자들이 줄 섰어 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개그우먼과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줄 섰어 진짜 줄 섰어 네. 왜냐하면 직구 속에서 나오지 말라고 네 집안 치우시고요 요 다음에 나오실 분이 진짜 여러분 깜짝 놀랄 지금도 예쁘시지만 전성기 때 정말 너무너무 예뻤어요 너무너무 예뻤고 노래를 정말 기가 막히게 불렀습니다 청순하기도 하면서 우아하기도 하면서 정말 카리스마가 있고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실제로 존재를 하는구나 싶었다니까요 봉원 씨가 반한 그분이 누군데요? 네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꽃같은 그녀입니다 늘 꽃밭에서 사는 그녀
정훈이 씨를 소개합니다.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아내 거운 빛은 어디에서 왔을까 아름다운 꽃이야 꽃이야
고맙습니다. 흘러가는 뜬 구름은 바람에 타고 허무한 애청추는 눈물로 마주 앉은 사람 없더라. 취한 김에 부르는 노래, 박자 없는 인생의 노래. 아, 뜨거운 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민 씨. 네, 반갑습니다. 네, 탑텐 가족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저의 신곡을 함께 해주시니까 더더욱 반갑고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네. 노래 좋아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좀 전에 부르신 노래가 사나이 눈물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 노래가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 네. 아니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이유라도 있어요? 제가 당신의 의미도 나훈아 선배님 작사 작곡이잖아요. 당신의 의미가 네, 그 무렵에 사나이 눈물을 작곡해 주셔서 저한테 노래를 줬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곡 중에 또 이별의 18번지를 하는 바람에 사나이 눈물은 좀 나중에 하게 됐고 예, 비면에 깔려 있어서 못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노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녹음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너무 좋습니다. 네. 아니 나훈아 씨하고 인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네. 공연을 갔었는데 기료균 선생님을 만나서 같이 공연을 하다가 나훈아 선배님도 만나게 돼서 또 선배님 공연에 제가 게스트로 단골로 출연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인연이 되어서 저한테 데뷔곡을 당신의 의미를 주셨고 사나이 눈물, 서울 나그네 등 여러 곡들을 주셨어요. 그럼 나훈아 씨가 그랬겠다. 그럼 뭐 이 노래는 이자인이가 해라. 저희 아버지도 소명 씨세요. 그래서 부녀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자연 씨 아버지도 가수는 아니시지만 노래를 굉장히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어머니... 아버님 노래 잘하세요. 우리 동네에서 진짜 인기가 좋았고요. 장구도 잘 치시고 민요를 잘 부르셨어요. 경기 민요 쪽으로 굉장히 잘하시고 저는 뭐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럼 어떨 때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고음에 올라갈 때 보면 아버지 색깔이 굉장히 고음 올라갈 때 보면 네. 역시 피는 못 속인다. 제가 너무 노래하는 걸 반대해갖고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지 그러는데요. 노래해 보면 아버지 목소리가 나왔어. 맞나? 이렇게 해요. 네. 그런가 하면 이재현 씨가요 2010년도에 수능을 치고 건국대 영화과에 늦깎이 학생으로 또 입학을 했어요. 대단하십니다. 그 이후에 학사부터 대학원 석사까지 따고 박사학원까지 준비한다 그래. 이야, 네, 이번에...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니, 감사합니다. 또 그까지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는 다 뒷조사 다 해요. 그럼요. 저는 아니, 수능 근데... 볼 때 혹시 언론에 노출될까 봐 굉장히 비밀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뭐 여러 언론사에서 이제 막 진짜냐고 진짜냐고 전화가 오고 해서 내친 김에 이번에 석사 논문 써서 우리 대중가요와 가요 무대에 어떤 장르와 주제들이 많이 등장하는가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네네. 뒤늦게 이렇게 대중가요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또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말씀이 참 불효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엄마가 우리 엄마가 불교예요. 그래서 네. 제가 수능 치고 합격됐다고 전화하니까 우리 엄마가 절에서 전화 받고 울시더라고요. 이게 효도인가? 이런 생각해서 처음으로 효도인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역시 네. 공부는 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이재현 씨의 최고의 히트곡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네, 요즘 같은 날씨 같으면요, 바닷가로 떠나가지고 그냥 바닷물에 풍덩 뛰어들고 싶은 그런 날씨 같아요.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한여름 피서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건데요. 네.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신나는 성인가요도 잊지 않고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개드릴 가수는요, 이분의 여름에 가장 어울리는 아주 경쾌하고 신나는 노래의 주인공 박상철 씨가 마지막 엔딩 무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끝까지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무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소유미 이봉원이었습니다. 박상철 씨를 소개합니다. 덜컥 달려간다 시골 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종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는 밤태우고 달려간다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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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오라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종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는 다 태우고 달려간다 북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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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오라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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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오라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억을 울리며 전국 톱텐 가요쇼는 달려갑니다 갈매키다
예수의 의리